16번으로 갈게요. 무조건 자명은 간단합니다. 자명은 체험 플러스 개념. 이래야 자명해집니다. 그럼 체험이 태양이고 개념이 달이에요. 이게 제일 선명하죠. 근데 선명해도 개념으로 분석되지 않으면, 요거는 지금 직관의 영역이죠. 직관 플러스 분석이라고 봐도 돼요. 체험의 근거에서 직관을 얻습니다. 직관과 분석, 체험과 개념, 여기 합쳐져야 밝을 명자 명이 나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이 중에 하나만 부족해도 안 됩니다. 제가 정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그냥. 체험만 있는 거 자명하지 않아요. 개념만 있는 거 자명하지 않아요. 두 개가 만나야 환해져요. 의심이 없어져요. 이러면 자명했다는 건요, 의심을 할수 없게 되고 무조건 수용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게 자명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직 의심이 안 끊어지고 수용이 안 된다는 건 아직 자명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체험이 부족하거나 개념이 부족할 거예요, 지금. 그 일에 대해서. 더 체험하고 더 개념을 연구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정보를 더 수집하고 더 체험해 보세요. 그리고 정보만 있어도 되는 게 아니라 정보를 올바른 방식으로 분석을 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 떨어지게 돼 있어요, 뭐든지. 인간은 이 이상 할수 있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린 인간이에요. 인간이란 조건 벗어나서 자명을 논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할수 있는 최선이 이겁니다. 이걸 하시면 여러분도 흡족해지게 돼 있어요. 이건 공식이에요. 보편 법칙이에요. 이대로 움직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게 제가 해드리는 법보시예요. 이렇게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공식을 가지고 불교도 연구하고 기독교도 연구하고 하면 인간이 잘못될 일이 없는데, 이런 기본 공식, 어떤 게 자명한 거다도 모르고 접근하니까, 저 내면의 소리 따로, 바깥에 이렇게 직관 따로, 분석 따로, 체험 따로, 개념 따로 이렇게 찢어져 있으면, 틈을 보이면요, 적은 반드시 들어옵니다. 탐진치가 밀고 들어오건, 진짜 적이 밀고 들어오건, 여러분 논리나 이런 자명의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그만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 현상계에서. 논리가 좀 엉성하죠? 사기꾼이 덤빕니다. 한국인이 지금 어리버리하게 있죠? 막 일본한테 그렇게 당하고도 막 일본 거 제일 많이 사고, 제일 많이, 방사능 터진 뒤에 더 열심히 가서 돌아다니고. 적들이 보면 어떻게 보일까요? 호구도 이런 호구는 없죠? 더구나 식민지까지 당했던 나라예요. 미안할 지경이, 왜 이렇게 우리 걸 사주는지. 자, 이 정도가 되면 개념이 없는 거예요. 분석이 안돼 있다는 얘기예요. 분석을 하자는 거예요, 지금 저는. 와! 하고 또 감정적으로 반일 감정 갖고 일어나자는 게 아니에요. 이번에 분석을 하자는 거예요. 안 당하려면 분석을. 자명하게 만들자는 거예요, 자명하게. 감정적으로 뭘 하는 게 아니라 자명해서 의심할 수 없어서 진리를 수용하고 우리가 더 올바른 방식으로 살자는 거죠. 자꾸 일본 얘기하고 있죠? 진도 나가야 되는데. 자, 진도 나가야 됩니다. 양족존이 뭐겠습니까? 지난 시간에 한번 설명드렸는데, 양다리 부처님. 어디에 양다리를 걸쳤다는 거냐? 이게 지혜와 복덕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근데 여기에는 숨겨진 게 있어요. 즉, 복해쌍운입니다. 덕해쌍운, 복해쌍운의 존재가 부처다라는 게 이미 딱 들어가 있죠. 복덕과 지혜를 쌍으로 닦아야 부처다. 그러면 지혜는 뭐냐? 반야바라밀을 말합니다. 바라밀. 복덕은 나머지 다섯 가지 바라밀이에요. 자, 반야바라밀이 나머지 다섯 가지 바라밀을 가지고 복덕을 쌓는데, 복덕이란 말에는 방편이란 말도 숨겨져 있습니다. 복을 베풀고 덕을 쌓으려면 방편력이 좋아야 돼요. 선악 판단이 기가 막혀야 되고, 순간순간 중생 근기에 맞게 처방도 내려야 돼요. 그래서 반야 방편 쌍운이라고도 부릅니다. 복해 쌍운, 복덕과 지혜를 쌍으로 닦자를 다른 말로 반야 방편 쌍운. 그게 양족존이에요. 그런데 여기 하나 더 있습니다. 저희는 항상 뿌리까지 뽑자주의죠. 반야는 지금 절대계를 나타냅니다. 방편이니 복덕이니 하는 건 현상계예요. 그래서 진리의 세계와 아까 얘기한 구중리의 진리의 세계와 현상계, 응만사의 사의 세계. 성리학자가 리사 쓴 것도 불교 영향이에요.
불교랑 다 맞춰져 있다니까요. 유교가 지금 공부하기 좋게. 리와 사의 세계. 구중리. 우리 안에 근본 원리를 정확히 아는 게 뭐예요? 반야 중에 무분별지요. 지금 반야 방편 이렇게 나누고 지혜복동 나눌 때는 무분별지를 지금 따로 빼는 겁니다. 절대계의 근본적인 진리를 아는 지혜와 이 방편, 지혜와 무분별지와 현상계에서 방편을 펼칠 때 쓰는 이 그럼 다섯 바라밀로 방편을 펼치면 지혜 없이 이게 돼요? 그럼 반야가 또 이리 와줘야죠. 반야가 뭘로 도와주냐, 여기서는. 분별지요, 분석이요. 그래서 이게 반야가 형이상의 이 진리를 가지고 형이하의 실천을 리드해주고 그 구체적 실천은 다섯 바라밀로 하는 겁니다. 아니 이게 선인지 악인지 판단을 못하는데 복덕을 어떻게 쌓아요? 그러니까 반야가 이렇게 나눌 때는 절대계와 현상계로 나눌 때는 무분별지와 분별지 플러스 다섯 바라밀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반야, 방편, 쌍운 그냥 이렇게 부르더라도 이때의 반야는 형이상학 세계의 반야를 말해요. 방편은 형이하의 실천 아시겠죠? 그래서 지혜 복덕을 그냥 반야바라밀과 나머지 다섯 바라밀 이렇게 쉽게 나누기도 하는데 좀 더 들어가서 절대계와 현상계를 나누는 용어로도 쓴다. 그냥 이렇게 만약에 지혜랑 복덕으로만 나누면 어떻게 돼요? 만약에 지혜와 복덕으로만 나누면 지혜는 지적인 거, 복덕은요. 여기는 해야 되는 거, 행적인 거. 여기는 하는 바라밀. 이쪽은요. 아는 것, 아는 바라밀. 이렇게만 나눠도 돼요. 나눠도 되는데 이때는 여기에 지금 무분별지, 분별지 다 들어가는 거고요. 불경은 문맥에 따라 반야 방편이 형이상과 형이하를 말할 때도 있어요. 절대계와 현상계를. 그럴 때는 반야는 무분별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나머지 복덕은 분별지를 가지고 실제로 바람 나머지 다섯 가지 선정, 깨어있고, 인욕, 참고, 정진, 노력하고, 보시, 베풀고, 지게, 죄 안 짓는 거. 이 이상 출제되는 거 없습니다. 여기 이것만 아신 반야방편 쌍운에 대해 이 정도만 아시면 돼요. 최상급으로 아시는 거예요. 제가 불경 다 봐도 이 이상 논리는 없어요. 저는 다 봐버려요, 그냥. 체험에서 아무리 얻고 해도 데이터가 부족하면 안 되니까 또 제가 스승이 없잖아요. 제 선생님은 제 19살 때 뵙고 20대 제가 몇 년 뒤에 돌아가셨으니까 뭐 제대로 물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분 책으로 봤지. 그래서 책으로 저는 불교고 기독교고 뭐고 다 봐버린 거예요. 제가 이렇게 확언을 막 함부로 하고 다니는 건요. 인류가 어디까지 생각할 수 있는지는 전 다 알아요. 몇천 년의 정보는 제 머리에 있습니다. 인류가 무슨 짓까지 해보고 어디까지 연구해보고 이제 했는지 다 알기 때문에 제가 확언해 드릴 수 있어요. 요거는 요거예요. 요게 다예요. 요건 요게 다예요. 이건 이렇게 풀면 돼요. 왜? 인류가 저보다 더 머리 좋은 사람들이 연구해도 그 이상의 논리가 나온 적이 없다, 있다를 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간접 경험이 많죠. 책을 하도 봐서. 그래서 저는 단언을 해드릴 수 있어요. 전 또 체험을 제가 해봤잖아요. 제 체험과 제가 모은 데이터를 통한 개념을 가지고 확언해드린 거예요. 저는 그래서 쉽게 확언을 해드린 이유가 인류가 더 해본 게 없고 더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더 체험도 없다. 이거에 대해서 저는 말씀을 바로 드릴 수가 있어요. 연구하기가 좋죠. 이런 저는 잠 안 자고 연구합니다. 할 만하니까 연구가. 그러니까 주무시면 안 되고 놓으시면 안 돼요. 제가 잠 안 자고 연구하고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빈익빈 부익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하다가 안 거지 처음에는 얼마나 좌절이었겠어요. 불경 하나 연구를 힘들어요. 딱 갔더니 또 아함경이래요. 소승은 소승의 논리가 있대요. 또 어디서 배워요 이걸. 그래서 반야신경을 또 공부하니까 대승이래요. 대승은 또 뭐야 지금 처음 공부할 때. 또 선어록은 뭐 말인지도 모르겠어요. 막 욕했어요. 선어록 쓴 사람들을 향해 막 욕했어요. 저기 대학원 때도 욕했어요. 이런 이딴 걸 써가지고 중생들을 괴롭히는구나. 또 이제 막 대승기신론 이런 거 또 달라요. 또 좋아요. 근데 유마경 가면 논리가 또 달라요. 경전마다 논리가 달라요. 그 엄청난 좌절을 맛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는 수행이에요. 내가 수행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뇌적으로 더 수행하고 지식은 머리에 넣어놨어도 수행을 통해 제가 알만할 때 다시 점검, 제 체험이 쌓였을 때 다시 점검. 그래서 체험과 개념을 일치시킨 것뿐이고 개념을 연구하기 위해 제가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모아서 이렇게 섭렵한 것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편하더라고요. 누가 뭐라고 해도 인류는 그 이상 뭘 해본 적이 없어요. 그 정도 사고에서 답을 내리시면 됩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바로바로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공부 안 해보고는 뭐 말할 수가 없겠죠. 체험 안 해보면 또 데이터만 있어도 말을 못해요. 해봐야 그게 되는지 안 되는지 알 거예요. 팩트체크가 안 돼 있죠. 개념만 있다면 팩트체크가 안 돼 있어요. 진짜로 그렇게 되는지는 안 해봤잖아요. 저는 팩트체크 해봤고 데이터는 데이터대로 다 구해봤어요. 인류가 영성서적이 뭐 어떤 존재하는 것 중에 제가 꽤는 봤을 거예요. 다는 못 봤죠. 꽤는 봤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 논리 전개되는 거를 제가 자명하게 논리를 깨뚫었나를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7년간 4천 개 강의 올렸습니다. 그게 제 증거예요. 보시면 그 증거가 합당한지 아닌지 보시면 알겠죠. 제가 불교 강의를 할 때는 불교 전문가를 설득할 정도로 하자예요. 기독교 강의를 하면 목사님, 신부님, 신학자를 설득하자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지 막연한 통일은 통일도 아니고 아전인수죠. 저는 유튜브에 제가 다 해서 올려놨으니까 보고 판단하시면 돼요. 제가 진짜 자명하게 안 사람인지 아닌지는. 요 정도는 제가 공부하고 떠드는 겁니다. 지난 30년간 여자도 못 사귀고 눈물 흘리면서 공부한 거예요. 제가 전 계획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냥 계획을 짜서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한 거예요. 틈날 때 하고 울다가 하고 우울해서 하고 좌절해서 하고 공허해서 괜히 신촌에서 이대까지 한번 돌고 와서 또 하고. 그러니까 뭐냐면 공허하게 보낸 시간이 꽤 많아요. 진짜 아까워요. 이게 인간의 한계인가 봐요. 저만 그랬을 수도 있죠. 그런데 제 경험상은 엄하게 보내는 시간이 너무 많아요. 그 나이 때 겪어야 할 마음의 또 이런 변화들에 따라. 그런데 저는 단 한 가지 확실한 건 그 와중에 또 했어요. 그 와중에 또 하고. 그게 쌓여서 지금의 저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세요. 계속. 취미생활을 계획 짜서 하나요? 그냥 틈날 때마다 하는 거죠. 무슨 게임을 계획 짜서 게임해요? 그냥 틈날 때마다 땡기면 하고 또 하고 자다가 생각나면 또 해보고 하다가 말렙도 되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거기까지 오셨어요? 하루에 몇 시간씩 했어요?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계속 했어요. 채이고 와서 하고 실현당하고 하고 그냥 우울할 때 하고 그냥 하는 거예요. 계속 왜 사나 하다 할 때 또 하고 이렇게 계속 하시면 고수됩니다. 문제는 그때 다른 걸 찾고 계시면 안 돼요. 우울할 때 술 마시고 괴로울 때 마시고 실현당해서 마시고 하면 이제 주당이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쪽에 고수가 돼요. 그러니까 어디다 여러분이 평소에 짜투리 시간을 계속 쓰고 있는가가 여러분을 사실 결정합니다. 지금 어디쯤 가 계시는지. 그래서 저는 이 공부를 권할 때 그냥 지금 하세요. 지금 하고 유튜브 켜놓고 듣다가 하고 생각나면 하고 계속 하시다가 여러분 1년, 2년 내에 엄청난 이 고수가 되실 수밖에 없어요. 지금 진도 방해하는 무슨 신이 붙었나요? 여기 뭔가 이렇게 잠깐이라도 딴 생각을 하게 만드네. 양족존 얘기하다가 좀 갔다 왔어요. 양족존의 은혜를 갖고자 생각하는 그 마음. 부처님이 어떤 분이에요? 양족존. 덕해 쌍운의 말렙. 이렇게 지금 설정한 거예요. 이분도 일찍까지만 가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양족존의 은혜를 안다는 건요.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그거예요. 1단이 되니까 10단 고마운 줄 알게 된 거예요. 그분이 그럼 어느 경지인 건 또 알겠는 거예요. 이제 짐작으로 아는 거예요. 100% 자명하게 아는 게 아니라 아직 그 경지는 아니니까 짐작으로 알아요. 저도 짐작으로 알아요. 이분이 꼭 역사적 석가모니 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덕해쌍운의 극치까지 가신 덕해쌍운의 말렙, 그분의 은혜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처님의 은혜를 갖고자 생각하는. 그래서 내 안에 불성이 이미 빛나고 있고 이 자리가 이미 비로자나불 부처님이잖아요. 법신불. 이 법신불의 힘에 끌려서 살아가셨던 수많은 고귀한 거룩한 중생들, 즉 부처들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보신불, 화신불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성부 성령을 아니까 성자를 이해하게 된 거예요.
성자 덕에 성령 만났지만 성령 만나야 성자를 이해합니다. 그전엔 이해 못합니다. 이 논리예요. 부처님 덕에 내가 불성을 깨달았지만 깨닫고 보니 부처님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인간이 거기까지 도달한다는 게 어려운데 어떻게 거기까지 가셨나. 그 게임 제가 비유, 전 리니지를 안 해봤습니다. 그래서 근데 리니지밖에 생각나는 게 없어서 얘기 드리는데, 리니지 제가 이렇게 밖에서 보면 아유 뭐 그런 거 가지고 연연해 해서 가서 막상 해보면 어떨까요? 고수가 하느님으로 보일걸요? 그렇죠? 관련 없는 사람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세계에 들어가면요 위대해 보입니다. 즉 일지보살도 제대로 입문한 거예요 지금 보살도에. 그러니까 만렙이 위대해 보이는 거예요. 와, 그분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공부했건, 그분이 주신 정보가 흘러흘러 나한테까지 와서 내가 이렇게 공부했구나. 인류가 남긴 수많은 영성서적 안에 그 십지 만렙의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종교는 달라도 저는 그 똑같다고 봅니다. 화엄사상이 원래 종교 구분도 없는 거예요. 보살도는 하나예요. 왜? 방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위대한 보살로서 이스라엘에 태어나면 유대교인으로 활동하는 거예요. 그게 방편입니다. 이해되시죠? 이쪽에 태어나면 아니 유교로 도교로 활동하는 거예요. 보살도가 그런 거예요. 육바라밀만 지키는 거지 나머지는 자유자재입니다. 종교도 자유자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위대한 인류의 스승이 만렙이 있었으니까 나한테까지 이런 영적 정보가 와서 내가 이렇게 했지 하는 감사를 여러분도 매일 하셔야 돼요. 인간 중에 하느님 같은 존재, 성자, 아미타불, 불교분들은 아미타불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십지 만렙 관세음 보살도 하고, 보살로는 관세음이고 부처라고 부르면 부처예요. 그냥 하나예요. 왜? 중생성이 있는 측면에서는 보살이고, 불성이 온전히 들었다 놨다는 측면에서는 부처고, 기독교에서는 성자, 성부의 뜻 하나님 형상 그대로 사는 인자 메시아, 그 양반이 그 십지에 해당되고. 그러니까 종교마다 있어요. 부른 우리 민족은요 환인 환웅하는 그분이, 하늘에 계시면 환인, 내려오면 환웅, 그분이 하느님이에요. 환인이 한문이지 풀면 하느님이죠. 하느님. 우리 민족이 하느님이라고 부르던 인간 중에 하느님. 그분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솟구쳐야 맞죠. 그 마음이 금강과 같아서 막을 수가 없다. 금강은 벼락을 의미하기도 하고 다이아몬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벼락 같아서 모든 걸 쪼개버리는 마음이다 이럴 수도 있고, 다이아몬드 같아서 절대로 부서지지 않는다. 너무 견고해서 저항할 수 없다. 벼락 같아서 우리가 막을 수 없다. 이렇게 풀어도 되죠. 은혜 갖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 커가지고 어떤 것도 막을 수 없을 정도로 그 은혜의 마음이 터져 나온다. 여러분 일지 되셔서 보세요. 그럼 감사의 마음이 올라오나. 부처님께서 행하실 바를 능히 비추어 알고. 제가 이 부분을요 번역할 때 부처님께서 행하신 바라고 번역해도 되는데 한문을 보면요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부처님께서 행하실 바라고 풀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이 지상에 계시면 어떻게 행하실까를 읽어낼 수 있어야 일지죠. 왜냐하면 육바라밀만 따르셨을 거 아니에요. 자,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나는 성령의 뜻대로 말하고 행동했다. 그럼 여러분도 성령의 뜻을 아신다면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실지 알 수 있어야 돼요. 모르겠다. 저도 모르겠다죠. 그런 분한테 뭐라고 하겠어요? 그거 모르겠다. 그러면 그분이 성령을 받으신 분인지도 모르겠다죠. 저도. 자, 하나님 자녀인지도 모르겠다죠. 진짜 하나님 자녀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자녀, 불자, 일지 불자는 부처님께서 행하실 바를 능히 비추어서 지혜의 빛으로 알고 자연스럽게 보리행, 육바라밀의 보살행을 닦아 익힌다. 어떠세요? 좀 일지보살에 대해서 이렇게 끝없이 노래하는데 모를 수가 없죠. 제가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이유가 말이 미묘하게, 같은 말인데 미묘하게 달라질 때마다 맛이 좀 달라서 그 맛을 다 전해드리려고, 제가 소화하는 맛을 전해드리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요 16번을요 제가 그대로 기독교 버전으로 풀어본 겁니다. 밑에 각주 2번 사도의 삶도 보살의 삶과 동일하니. 자, 이걸 이렇게 풀어볼게요. 성자 그리스도의 은혜를 갖고자 생각하는 견고한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진리와 행하실 바를 성령 안에서 깨달아 알고, 그리스도의 진리를 아니까 어떻게 행하실지도 알게 돼서 자연히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산다. 하나님 자녀는 이래야겠죠.
이렇게 번역해도 서로 뜻이 통한다. 그래서 가족 중에 기독교분과 불자분이 같이 있으면 같이 모여서 이렇게 공부하시면 좋겠다. 뭐 유튜브는 학당 걸로 보시라. 그러면 저도 행복해질 것 같고 다 행복해질 것 같다. 이런 제 생각입니다. 자, 17번. 그 마음이 광대하여 법계와 동등하고, 한번 볼까요? 3번. 초발신 보살은 광대한 일체의 시간과 공간과 중생을 참나의 나툼으로 보며 한 덩어리의 마음, 정토, 유심정토로 바라본다. 자, 여기 지우고요. 유심정토란 말은 자, 이게 여러분의 법계는 아까 그려놓은 게 법계입니다. 보리심이 있고 절대계 차원에서 이 보리심의 작용으로 여러분 에고의 세계가 있죠. 네, 생각, 감정, 오감, 탐진치, 예, 육근의 세계, 육도윤회의 세계 이 전체가 보리심의 작용이기 때문에 사실은 전체가 유심정토입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죠. 유루의 정토예요. 무루의 정토만 얘기하자면 따로 뽑자고요. 무루의 보리심의 세계. 아까 그려드렸던 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광대하여 법계랑 동등하다 하는 거는 이 참나자리, 보리심 자리에서 바라보면요. 전체가 정토일 뿐이에요. 그냥 생각, 감정, 오감의 세계, 불교에서 말한 오온, 색수상행식의 오온의 세계에 불과해요. 지금 여러분이 경험하신 생각, 감정, 오감이 여러분 우주의 전부예요. 참나 차원에서 이 우주를 바라보면서 그 마음이 광대해서 법계와 동등하다는 게 지금 내 마음이 온 우주란 말이에요. 내 마음이 온 우주다. 이렇게 보면서 의지함이 없고 변화함이 없이 없음이 또 허공과 같다. 그런데 이 우주가 텅 비어있기는 허공이다. 자, 오온이 본래 공하다예요. 오온이 공하다는 건 체험적으로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참나 상태에서 우주를 바라보니까 어때요? 생각, 감정, 오감밖에 없구나. 이 온 우주에. 온 우주가 내 마음 안에 나타나 있구나 하는 걸 보시되. 그래서 이 마음이 광대하기가 온 우주 법계랑 같은데 결국은 어때요? 텅 비어있기는 공이더라. 일체가 참나의 작용이면 자 갈무리에서 공으로 들어가 보세요. 거기 색수상행식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텅 빈 공이에요. 이 공이 펼쳐져서 또 생각, 감정, 오감이 나와요. 왔다 갔다 해보시면요. 온 우주, 내 마음이 온 우주 법계랑 동등하고 의지할 데 없기는 텅 비어있구나. 참나랑 똑같다. 허공과 같구나. 일체가 사실은 텅 비어있는 참나자리, 허공자리구나라고 알 수 있어야 돼요. 이건 법공 깨달으면 아실 수 있어요. 일지까지 안 가도. 일주보살만 돼도 알아요. 부처님의 지혜를 향하여, 일체지를 향하여 나아가도 취할 것이 없으며 자, 저기 일체지 제가 설명했죠. 일체지는 이 모든 걸 꿰뚫어 아는 지혜는 두 가지입니다. 자, 지혜는 직관과 분석이 갈 때까지 간 게 일체지예요. 일체지. 우주 법계를 남김없이 이해한 게 일체지입니다. 직관으로 뭘 이해해요? 근본 원리. 내 안에 있는 육바라밀의 근본 원리를 남김없이 직관하고 밖으로 이 육바라밀의 보편 법칙을 남김없이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은 일체지를 얻은 사람이죠. 십지 만렙 가도 일체지를 도달했다고 하지만 십지 만렙도 더 진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완벽한 일체지는 중생한테 불가능해요. 왜? 개체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십지보살이면 일체지를 얻었다고 쳐줍니다. 화엄경에서. 하지만 계속 나아가라 라는 말도 써놔요. 왜? 비로자나불의 경지랑은 다르다.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 같은 성자가 아무리 뛰어나도 성부 성령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왜? 개체성이 있으니까. 개체성이 있다는 점에서는 달라요. 그래서 실제로 중세 카톨릭에서 이거 압니다. 화엄경 십지체계랑 똑같은 게 기독교 카톨릭 안에 토마스 아퀴나스가 정리해 놓고 한 사랑의 10단계라는 게 있어요. 그 사랑의 10단계 마지막 십지가 그게 화엄경 1단, 2단이랑 설명이 유사합니다. 서로 정보를 공유한 게 있어요. 분명히. 물증은 없지만 심증이 있어요. 이거 가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십지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거 번역해 놓으신 거기 분이 십지는 깜냥 것의 하나님이 된 하느님이 된다. 카톨릭 서적으로 번역돼 있어요. 그 십자가의 성 요한의 책에 나와요. 사랑의 10단계가. 그런데 마지막 10단계 하느님이 되고 끝나요. 완덕의 경지. 그런데 완덕이라고 하면 덕이 완 덕의 완성이잖아요. 그래도 하느님하고는 다르다. 하느님하고는 다르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게 똑같은 거예요. 지금 화엄경 10지랑 어떻게 그렇게 똑같을까요? 저는 정보가 서로 공유됐다고 봅니다. 저의 뇌피셜이지만 꽤 잘 맞아요. 제 뇌피셜이. 그래서 참고하시고 부처님의 지혜를 향하여 나아간다는 게 내 안에 보리심 안에 있는 육바라밀의 근본 진리를 다 꿰뚫어보고 남김없이 밖으로 이 세계를 적용해서 정토를 만들겠다. 그게 보살의 원이죠. 그걸 만들어낸 양반이 부처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간단해요, 여러분. 왜 부처도 진화 중인지 아세요? 일체지가 아닌지 아세요?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진 겁니다. 우리 아직 구제 안 됐잖아요. 부처님이 솜씨가 좀 없으신. 좀 이상한 거 아시겠어요? 우리가 지금 있잖아요. 이게 완벽한 부처가 불가능하다는 증거입니다. 부처도 고민 중, 연구 중, 공부 중인 거예요. 아, 돌겠네. 왜 이렇게 중생 구제가 안 되지? 이러고 계시다니.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오셔도 잘 안 되죠? 그러면 일체지라는 게 완벽한 경지라면 사실 인류는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근처까지 이 깜냥것의 하느님, 깜냥것의 비로자나불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부처입니다. 그래서 아미타불이 관세음인 이유가 보살, 중생성이 있다는 측면에서는 보살이고 불성이 드러났다는 측면에서는 부처님이고 이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관세음 보살이 돌아다닐 때 머리에 아미타불이 박혀 있는 거예요. 관에. 본신이 아미타불이고 작용이 보살인 거예요. 나도 비로자나불하고 똑같은 보리심의 작용이다. 그런데 개체성이 있다. 그래서 중생의 모습을 하고 있다. 그게 또 한계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래서 좀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완벽한 경지를 생각하면 우리가 이상해진다. 아니 그 완벽한 부처님 어디 계신 거예요? 나 좀 구해주지. 그렇죠? 그래서 아니다. 그것도 다 부처님이 깊은 계획을 갖고 계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성장할 때까지 기다린다. 그러실 수도 있지만 그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벽하게 인간이 하나님과 똑같아진다는 거는 비로자나불과 똑같아진다는 거는 개체성이 갖고 있다는 측면하고 모순이 일어나서 충돌이 생긴다.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보시면 완벽한 일체지는 영원한 이상적인 목표로서 필요해요. 그러니까 분명히 필요합니다. 왜? 더 진화하려면 더 완벽한 목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체지를 향하여 나아가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 일체지를 가진 분으로 평가받는 분은 누구예요? 비로자나불밖에 없어요. 우주에. 인격이 아니에요. 그분은 진리 그 자체지. 비로자나불만 이 우주를 꿰뚫어보고 우주를 경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중앙 서버 같은 거예요. 우리가 게임이라면 게임 세계에 살고 있다면 완벽하게 우리를 관리해줘요. 그런 분이 두 분일 필요도 없어요. 관리해주고 있어요. 인간의 모습을 한 부처님은 아닌 거예요. 인간의 모습을 한 부처님은 우리가 돼서 닦아가서 말레벨 경지까지 그 게임 세계 안에서 레벨업 돼가면서 올라가면서 우리가 만들어내는 겁니다. 인간의 모습을 한 부처님. 그런 분들은 목표가 비로자나불의 일체질 수는 있지만 비로자나불이 또 완벽하게 우리가 꿈꾸는 완벽한 인간적으로 완벽하게 일체질을 이룬 분이 돼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분은 비인격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거든요. 우리가 꿈꾸는 인간의 모습을 한 일체지를 이룬 존재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런 분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아시겠죠?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처님의 일체지를 향한다는 건 그런 겁니다. 향해서 나아가다. 영원한 목표로 두고 나아가야 돼요. 그러면서도 취할 게 없어요. 그러면서도 집착하지 않아요. 왜? 내 안에 이미 보리심이 완벽한 보리심이 들어있으니까 나는 내 역량에 맞게 보리심을 드러낼 뿐 완벽해야 된다는데 또 집착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일체지를 향하되 일체지에 집착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이 순간 제일 자명한 방식으로 내가
직관과 분석을 활용해서 중생에게 도움을 주면 그뿐이에요. 그게 결국은 중생을 도와준 것 같지만 사실은 내법계이기 때문에 내 우주를 관리하는 것뿐입니다. 내 우주를. 그러니까 지금 오늘 집에 들어가서 가정에 들어가서 가족들이 막 한 명 울고 있고 한 명 화나 있고 막 이렇다 치자. 내 문제가 아니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딱 상황을 보고 조용히 자기 방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심상치 않군. 말리지 말자. 나라도 살자 하고 이 가족 중에 한 명은 살아야 될 거 아니냐고 조용히 나갈 수도 있어요. 열었다가 조용히 그대로 흔적 없이 사라질 수도 있고 딱 들어가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남의 일이라고 보면 안 되는 게 포살은 제 마음에 들어온 이상 내 일이에요. 지금 내가 지금 잘 수가 없는 게 내 우주에서 지금 한 명은 울고 있고 한 명은 화나 있잖아요. 내 문제가 됩니다. 그럼 포살은 발동해요. 육바라밀이 우는 사람 어떻게 화난 사람 어떻게 해야 덜 찜찜하겠다라고 안에서 소리가 납니다.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영가씨가 나를 끌고 갑니다. 이거 너 잘 수 있겠어? 이래가지고 이러면 이제 일어나야 되잖아요. 또 귀찮아도 가서 왜 그러냐 이제 사정 들어봐야지 이제 왜 이렇게 뭐라도 그 순간 할 수 있는 최선을 하고 방편을 쓰고 이쪽 가서는 저쪽 흉 보고 저쪽 가서는 저쪽 흉 봐주고 또 와서 자야 될 거 아니에요. 서로 좀 풀린 거 같을 때 자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은 여기까지가 최선이다. 더 좋은 방편은 아직 머리가 막지가 않아. 아무래도 한잔하고 와서 머리가 막지 않으니 내일 연구하자 하고 이게 보살의 삶이에요. 내 우주니까 지금 남의 우주가 아니야. 내 마음 안에 이미 들어와 버린 일은 내 우주예요. 접촉이 일어났잖아요. 내 우주에 드러나 버렸잖아요. 이게 내 남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럼 이렇게 도와줬을 때 내가 남을 도와줬다고 생각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보살이라면 한 생각 더 하자. 이걸 남이라고 생각하지 말자는 건 아니에요. 에고 입장에서는 남이에요. 근데 들어와서 이 생각도 더 해야 됩니다. 내 우주에서 내가 육바라밀을 좀 더 구현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야 보살입니다. 남의 문제 풀어준 것도 맞아요. 에고 입장에서는. 근데 참나 입장에서는 내 우주를 육바라밀로 경영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야 돼요. 요 생각한 것만큼 요 생각도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그리고 이왕이면 요 생각이 51%면 좋겠다 이거죠. 그러면 보살이라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보살. 그래서 이런 실전 보살도를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제가 말을 다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살아가는 얘기거든요. 하고 생각나는 대로 하고 또 하고 하는데 7년을 떠들었는데 왜 아직도 입이나 푼 것 같죠? 이렇게 뭔가 더 해야 되는데 하는 게 있어요. 공유하고 싶어서. 그래도 제가 찜찜하니까. 공유 안 하면 제가 찜찜하니까. 그래서 보살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나누고 그런데 나누되 남을 돕는다고 생각하면 제가 그거는 그것만 생각한다면 보살도로서는 문제 있다고 생각해요. 자기 일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자기 우주에 남이 어디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바라보면서 마음을 써야 보살이지 남을 위해야 한다, 희생해야 된다 이러면 이분은 좀 제가 볼 때는 보살 코스프레를 하고 계세요. 오래 못 가실 겁니다. 분명히 그렇게 가면 오래 못 가요. 결국은 막 다 죽자 막 이런 내가 그렇게 희생했는데 알아주는 놈 한 놈도 없고 다 죽자 막 이렇게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살의 마음으로 돕는다면 그런 후유증이 없겠죠. 어차피 내가 내 마음 관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위해 내가 잠 못 자고 희생했다가 아니라 그냥 내가 내 마음 편하자고 한 거예요. 지금 저 사람 가서 우는 거 멈춘 것도 내 마음 편하자고 한 거예요. 내 우주에 이런 거 좀 없었으면 싶어서 내 우주가 좀 밝았으면 싶어서 해준 거예요. 이 마음도 있어야 돼요. 남 도왔다는 그런 마음도 에고가 당연히 하겠지만 이 마음도 있어서 이 마음이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중화시켜주면 여러분 우주는 되게 평온해집니다. 그리고 일이 어떻게 되든 간에 자기는 내 할 몫을 하고 있다라는 밥값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더 큽니다. 이렇게 살아가시는 게 보살이에요. 제가 또 기회 될 때마다 온갖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죽어야 끝날 겁니다. 계속 할 거니까 빨리 수용하시고 자 부처님의 지혜를 향해 나아가도 취할 게 없고 이 온 우주를 돌아댕기라는 얘기를 자꾸 이 경이 하는 이유가 끝없이 육도건 어디건 탐진치 있는 모든 곳에 가야 돼요. 탐진치를 피하면 안 돼요. 탐진치 있는 모든 곳에 가서 육바라밀로 정화시켜 줄 수 있어야 돼요. 작은 거건 큰 거건 미시적인 건 고시적인 거건 다. 그래서 진열을 자명하게 알아서 분별심을 떠난다.
부처님의 지혜를 향하여 나아가도 늘 일체지를 추구하되 집착도 안 하고 늘 진여, 이 진여 자리를 분명하게 알고 있으면서 분별심을 떠난다. 망상을 부리지 않는다. 자기 안에 진여, 보리심의 실체를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 그러니까 밖으로 일체지를 아무리 추구해도 거기에 또 집착하지도 않아요. 일체지 문 잃었다고 안타까워하지도 않아요. 왜? 자기 안에 이미 진여가 선명하게 빛나고 있으니까. 아니, 내 안에 하나님이 빛나고 있으니 이번 생에 오늘 하루 하나님이 하라는 거 했으면 된 거지. 막 더 오버할 필요 없고 안타까워할 필요도 없죠. 이미 내 안에는 하나님이 빛나고 계신데. 내일은 또 내일의 보살도를 하면 되는 거죠. 내일은 내일의 사역을 하면 되는 거예요. 사역이 보살도입니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실 분, 이렇게 멀리 보세요. 하루에 다 할 생각하시고 일체지를 얻어야지 하면 여러분 조급해서 수행 못합니다. 느긋하게 생각하세요. 이 정도로 느긋하게. 이번 생에 어차피 뭐 엄청난 거 안 일어나요. 그쵸?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살다 갔어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부모님, 할머니 다 뭐 엄청난 일을 막 일이 일어나고 하지 않죠? 한 생에 고만하게 닦고 가요. 다만 매일매일 육바라밀을 꾸준히 닦으시는 분이 제일 잘 닦으시는 그거를 하자는 거예요. 꼭 에고가 납득할 만한 획기적인 결과물이 나와야 이번 생을 잘 산 게 아닙니다. 멀리 보시고 하나님 안에 모든 걸 맡기고 불성한테 모든 걸 맡기고 자기한테 주어진 인연대로 최선을 다하자. 이런 얘기도 꼭 명심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막 일체지 얻어서 불보살 됩시다 그러면 너무 큰 꿈을 꾸시니까 불안해져요. 사람이 너무 큰 꿈을 꾸면 밤에 잠이 안 옵니다. 즐거운 것도 잠시고 그 즐거운 기운 가시고 나면 안 될 것 같은 막 어떡하나, 안 되면 어떡하나. 그러니까 목표를 좀 낮추세요. 원대한 꿈은 꾸시되 하루하루 최선을 다할 걸 생각하자. 내 역량만큼 했으면 잘한 거다. 완벽한 해결을 기대하지 말자. 우리 하루하루가 어떻게 완벽히 해결돼요? 하루하루 남겨놓은 건 다음날로, 남겨놓은 건 다음날로 미루고 가지. 불교는 윤회론이 있어서 좋습니다. 다음 생에 또 하시면 돼요. 이번 생에 신나게 싸웠다. 그러면 다음 생에 보자 이러고 또 마음 비우고 사세요. 이번 생에 다 풀 수도 없어요. 할 만한 건 하고 못 푼 건 다음 생으로. 이번 생에 다 살, 이번 생만이 생입니까? 다 사실 거예요? 더 안 태어나실 거예요? 원하건 원치 않건 또 생이 주어지면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하나님한테 다 맡긴다. 또 태어나게 하면 또 열심히 살고 항상 일체지를 추구하고 그 자리에서 추구하되 집착 안 하고 육바라밀에 최선을 다할 뿐이고 내가 봐서 자명하면 최선 다한 거예요. 내가 봐서 자명하면 더 자명할 수 있었는데 하면은 지나간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지금 또 잘하세요. 지금 잘하세요. 좋은 생각 나면 지금 하시고 이렇게 사시는 겁니다. 이렇게 함께 살기 운동을 지금 하는 거예요. 제가 보살도 운동. 오버하지 말라. 그렇다고 공부를 포기하지도 말라. 너무 업되지도 말라. 은근히 계속 가는 게 수행입니다. 놀다가 가고 앉아있다 쉬었다가 또 가고 이렇게 해서 계속 가자. 아시겠죠?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이 길. 저와 함께 도반이 되셔서 계속 이 길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예.